보여드리고 싶어서 머리를 붙였고 사실 원래 이렇게 막 배가 보이고 이런 옷을 잘 안 입는데 또 날이 덥고 이렇다 보니까 아주 살짝의 노출을 해보았어요. 아 정말 덥네요. 진짜 이렇게 더운데도 아까 제가 몇 시쯤 왔더라? 7시 한 10분? 20분 한 이쯤 왔나? 그때도 이렇게 계속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더울 텐데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떼창 데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곡들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면서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려드린 곡은 시아의 사랑의 인사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이제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셨던 시아의 히트곡들을 메들리로 들려드릴 텐데, 벌레가 참으로 많네요. 벌레 괜찮으세요? 저는 약간 대기실에서 있다가 벌레를 한 마리 먹었어요. 뱉었어. 뭔가 입에 있어서 뱉었는데 죽었어요. 네, 근데 먹진 않았고, 아마 오늘 노래하다가도 먹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것 또한 좋은 추억이니까. 시아의 메들리 들려드릴 텐데, 처음으로 여인의 향기, 그리고 몰라요? 그 다음에 미친 사랑의 노래, 미워요,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릴 텐데,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제목 알려드렸으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사 보시면서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아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이게 맛집이라고 소문났나요? 지금 벌레가 입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막 여기까지 왔다가 가고 막 이렇게 치면 가고 이러는데 제가 벌레를 다들 안 좋아하시겠지만 저도 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시아 메들리 들렸는데 그 혹시 다른 뭐 시아 노래 좋아하는 거 있었는데 아 이거 듣고 싶어 하셨 말도 잘 안 나와 이거 듣고 싶었는데 이랬던 거 있으신가요? 아? 눈물의 여왕이 울어도 울어도 그런가? 맞아 내가 울고 싶어 다른 거 얼음이요 아 좀 그 아 구두 그래 아는 거 결혼할까요? 아 그래 결혼할까요? 저 너무 더우니까 지금 계속 우는 것만 했잖아요 앞에서 방문치님이랑 막 나오셔가지고 막 엄청 신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계속 한 네 곡 연달아 질질 짜고 있어가지고 좋아요 그대를 사랑할게요 영원히 지켜줄게요 처음과 같은 마음을 매일 선물할게요 한여름 노래 눈이 내릴 때까지 나의 사랑 변하지는 않아요 노래가 결혼할까요? 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원래 보통 제가 요쯤 되면 이제 제 개인 솔로곡을 하나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떼창데이니까 좀 제 곡도 홍보를 해야 하지만 유명한 곡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도 또 제 노래를 홍보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무반주로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도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너를 사랑하니까 라는 곡이고요 다른 사람 다른 인연 어떤 무엇도 너를 대신할 수는 없을 거야 영원할 줄로 알았던 우리 사랑이 끝이 날 줄은 몰랐는데 이런 노래예요 들으면 더 좋거든요? 음원 사이트에서 한 번씩 꼭 찾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곡은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부르의 명곡에서 이 노래를 했었는데 또 오늘 신나는 날이니까 페스티벌 엄정화 선배님의 페스티벌을 준비했어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앞에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 유명한 박수 치는 것도 나오고 멜로디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노래를 12월 작년 12월인가 불러보고 연습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고음 있는 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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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기 뒤에 분들까지 같이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들려드릴게요. 나의 주위를
감사합니다. 이제 몇 곡이 남지 않았어요. 자, 이 신나는 분위기를 살려서 신청곡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뭐? 형? 나 죽으라는 거야? 아, 한번 죽어보지 뭐. 형이라는 곡은 제가 올해 리메이크한 놀아줘 선배님들의 형인데요. 이 노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꼭 들어주세요. 숨 좀 고르고. 떠오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넘추 가사가 진짜 좋아요. 제가 저도 힘들 때 이 노래로 위로를 많이 받았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거 있나요? 처음 그 자리에. 이 노래는 그 플라우스 드라마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드라마 OST를 부르게 돼서 처음 그 자리에라는 곡인데 들려드릴게요. 그대 지금 내 가슴에 들어와 사랑을 말하고 있죠. 꿈이 아닌 길을 난 기도해봐요. 요런 노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노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부를까? 어? 원래? 그냥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디? 여기? 여기? 왔어? 여기 아니야? 곡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원더우먼 여성시대 노래 다들 아시죠? 네, 맞아요. 그 노래 할 건데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불러볼 거예요. 이 노래가 좀 이렇게 여자들을 위한 가사라고 해야 되나? 여자들의 어떤 의리를 보여주는 그런 가사들이 많은데 그럼 남성분들 너무 서운하시니까 한 번은 여자들 한 번은 남자들 이렇게 부를 거예요. 한 번은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남자들아 비켜라 이렇게 부를 거고 뒤에 가서는 남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쳐라 여자들아 비켜라 이렇게 부를 건데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자분들 먼저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그러면 남자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떼창데이잖아요. 우리 뭐 조용히 박수 치려고 온 거 아니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여성분들, 쑥스러워하시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도와주시고 뭐 남자들도 내 남자친구든 내 가족이든 기죽지 말라는 의미로 같이 불러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이보람 가창력 에어컨이래요. 감사해요. 자,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부르면 같이 시원해질 거예요. 원더우먼 여성시대 같이 부르고 뒤에 가서 여성시대 가서 화장하고 머리를 자르고 멋진 여자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팬분들 아닌 분들 중에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 뒤에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용기를 이따가도 같이 보여주세요. 원더우먼 여성시대 들려드릴게요. 박수! 지금 뭔가 신청곡을 해주셔야 돼요. 응? 아? 그런 일은? 오늘은 안 돼요. 내 사랑 이대로는 이별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요. 많은 약속을 다 지울 순 없잖아요. 아직도 해드릴게 참 많은 거야.
데이니까 뭐 다 같이 떼창할 수 있는 거고 하나 뭐 하자. 뭐 있을까요? 네? 자, 너무 신박한데? 자, 친구랑도 이런 걸 그랬어.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네 옆에 그 사람까지도 잠시라도 더 보려고 혹시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나의 곁엔 아직 그대로 이워져 있어 너의 자리여서. 남행요시 한번 해볼까? 남행요시 다들 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오, 꽤 되네. 기아 타이거즈 팬이다. 와! 꽤 있네요. 제가 기아 타이거즈 엄청 팬이어가지고. 우리가 또 기아 타이거즈가 이 노래를 한참 부르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비 내리는 호남성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찬 너머로 으쌰라쌰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여기까지. 생각도 안 신나는데? 네, 여러분 마지막 곡만 남았는데 오늘 이 떼창데이가 우리 K컬처 특별주간을 주최한 우리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멋지고 세상 이렇게 큰 무대를 잘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노들섬을 배경으로 여러분들과 귀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노들섬에서 많은 공연들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도 시간 내서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한번 와보고 싶어요. 저 이렇게 여기 노들섬을 처음 와가지고 좀 구경하고 싶은데 다음에 친구들과 한번 구경하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서울문화재단에도 많은 응원과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곡 원하는데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못하다가 2년 전에 놀면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그 순간 그대로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릴 건데 이 노래 다들 아세요? 네, 그래도 최근에 1위 했던 곡인데 모르시면 좀 서운할 뻔했어요. 다 같이 떼창 기대해보면서 결국 너였던 걸 이따가도 이렇게 큰 소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그그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미모의 노블섬 다 마친다? 잘 지내지 조금은 어색해. 아 디비 진다. 좀 좋아하고요 인사 나누며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반가운 내목에 잤죠.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은 우리 수다스럽던 그때가 생각나. 뭐가 그렇게도 너의 마음 어디에 울컥 눈물이 나 결국 너
이제 혼자 아닌 너와 둘이 걸어 다시 오른쪽에 나랑 입을 맞춰 같은 노래를 부르죠. 그리운 만남을 그리던 날들 자꾸만이도 기다렸어. 다시 너를 만나 더욱더 소중해 배터리를 저를 위해 플래시를 한 번만 켜주시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같이 따라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 어디 갔죠? 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세요.